여기는 이제 가투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구로. 닭튀김이랑 생선튀김이랑 만들었어요, 이렇게 카이센도. 아, 대박인데? 생각보다 이거 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람입니다. 니혼노 센파다치모 고니치와 도사람 데스. 네, 오늘은 간만에 아사쿠사 밭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아사쿠사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원래 찍으려고 했던 가게를 갔는데 원래는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인시 휴업으로 하필 또 영업을 안 하네. 근데 멀리까지 왔는데 또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가려고 저장해 놓던 가게가 또 근처더라고요. 그 가게를 갈까 하는데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로 회를 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만 원에 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게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계시면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코코로는 준비였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불이 걸려져 있어? 가게에 가기 전에 여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가게 한합이라는 우동집인데 튀김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우동집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데 이 가게 궁금하신 선배님들은 이쪽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네, 오늘 가는 가게는 이 가게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도보 한 2분 정도? 와, 그래도 오늘 다행이다. 오전에 비가 꽤 왔었는데 비가 그쳤어요. 이제 10월달인데도 시원하지가 않네. 어떻게 원래는. 참고로 오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날씨가 이상해. 네, 오늘 가는 가게는 여기 애니타임 피트니스 헬스장 지하에 있네요. 여기네. 이 가게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으려나? 참고로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에요. 라코 템페이데. 네, 일단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식 그 가지러 갈 때는 이렇게 장갑을 꼭 끼라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엄청 저렴한데요? 저는 그 세금 포함해가지고 2,000엔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세금 포함 1,900엔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17,5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연어구나, 사몽. 이거는 이제 사바, 고등어. 여기는 이제 가투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구로 이렇게 회 있고요. 이렇게 튀김 종류도 있네. 닭튀김이랑 생선튀김이랑 카레 이렇게 있네요. 이건 된장국. 네, 이건 일반 밥이 아니라 식초 뿌린 그런 생선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 밥. 네, 여기에 이렇게 각종 해산물이 있는데요. 해산물은 꽤 있네. 멘타이코도 있고, 계란 있고, 오징어 김치 있고, 야채도 뭐 꽤 많은데요. 과일도 있고, 회 절인 것도 있네. 네기토로도 있고. 그래도 은근 꽤 있는데요, 종류? 네, 여기에는 이렇게 가리랑, 그 다음에 뭐 간장 종류, 드레싱 종류 있고, 여기 쇼가랑 와사비 있네. 종류는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오차, 그리고 여기는 물. 네, 전부 다 셀프입니다. 네, 일단은 시즌 1 가지고 왔어요. 된장국이랑 사시미, 회 종류랑 그 다음에 샐러드. 회는 뭐 퀄리티가 썩 그렇게 뭐 많이 좋고 그렇진 않는데 금액 대비 뭐 이 정도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샐러드부터. 샐러드 드레싱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취향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 네, 일단은 아카미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아. 네, 그리고 가투오. 가투오도 하나도 안 비리고 괜찮다. 근데 약간 이게 생 그게 아니라 냉동이 있네요. 보니까 다 차갑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메사바, 절인 고등어. 이게 약간 술안주도 괜찮고 맛있거든요. 매력 있어. 괜찮네. 네, 된장국. 된장국도 약간 해산물 약간 그런 맛이 나네. 연어 먹어볼게요. 연어를 약간 잘게 썬 것 같아요, 이거는. 사모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절인 아카미. 네, 그리고 이거 이카기무치인데요. 오징어를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매콤한 느낌? 이게 그나마 좀 한국 맛이 느껴질 거예요. 계란.
아 근데 이 퀄리티 자체가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좋은 퀄리티의 그런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먹으면 뭔가 좀 2% 부족하고 차라리 이걸 동불해 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밥을 가져와 가지고 그 위에 올려서 좀 덮밥식으로 먹을까 합니다. 네 선배님들 밥 가지고 왔어요. 여기 위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덮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 예쁘게 만들어야지. 야 벌써 퀄리티 괜찮은데. 야 이렇게 보니까 왠지 싸게 느껴지는데 선배님들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기토로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토핑할까 합니다. 네 선배님들 만들었어요. 이렇게 카이센도 아 대박인데. 야 이렇게 보니까 퀄리티 대박이네.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닌가. 은근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여기에다가 간장을 살짝 뿌려가. 맛있겠다. 생각보다 이거 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먹어볼까요? 이게 훨씬 낫다 뭔가. 근데 막 고치소사마데시타. 선배님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배부르네. 여기는 보셨다시피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거든요.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생선 퀄리티랑 생선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회를 배부르게 드시고 싶으신 선배님들한테만 추천드릴게요. 저렴하니까 생선 퀄리티를 너무 따지는 건 아니지만 회 종류라도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또 이대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제가 또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페가 굉장히 좀 좋은 일을 하는 카페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색적인 카페니까 그 카페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페까지 걸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가는 길에 뭐 이런 데가 있네? 약간 뭐 남대문 느낌이 살짝 있는데? 여기 약간 진짜 남대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건물 안에도 무슨 액세서리랑 뭐 주얼리, 뭐 타올, 뭐 이런 도매상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것도 이 소매도 한다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원래는 도매집인데 이렇게 소매도 한다고 적어 놨네요. 원래는 도매하는 가게인 것 같아요. 와, 확실히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네. 남대문 느낌이. 캐리어도 엄청 저렴한데요. 3,500엔부터. 여기 도매 가격 엄청 많구나. 이 카페인데요. 이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분신 로봇 카페. 네, 왜 분신 로봇 카페인지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니치와. 분신 로봇 카페에 ようこそ. 선배님들 참고로 AI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접대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대박이다. 아니 일본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외국 사람이야? 이런 카페가 있나? 네 선배님들 지금 만석이라서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카페 컨셉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좀 일반 카페랑 다른 점이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로봇이 그런 AI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몸움직이시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그 로봇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런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런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장애인 분들이 조정을 해서 직접 이제 움직이시고 사람하고의 그런 접객도 그런 장애인 분이 누워서 직접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굉장히 좋은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기가 진짜 많다. 근데 대단한 거는 일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손님 100%가 다 외국 사람이에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안녕하세요. 쟤 엄청 애기 귀엽다. 왜 서양 애기인데 엄청 귀엽네. 꼭 연예인 그런 탤런트처럼 생겼다 애기가. 예. 드디어 자리 났다고 하네요. 인기 왜 이렇게 많아? 네 일단은 요금이 1,500엔이고요. 그 1,500엔 안에는 원드링크 포함이에요. 네 일단은 저는 음료수를 시켰는데요. 음료수도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왔다 왔다 배달 왔다.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것도 가시네. 가게 팜플렛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집에서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손님 접대라든지 대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예,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치오상. こんにちは. 고니치와. 이소가신데스까 겨? 全然忙しくないですよ。やっぱり週末の方が忙しいんですか? そうそうそう。 クリスマスとか。僕YouTubeやってて見えます? カメラ? 見えます。 ちょっとお店の紹介とかお願いできたりします? そうですね。はい。 大丈夫ですよ。はい。 ブチロボットカフェドンへようこそ。 僕は道夫と言います。広島県から遠隔操作でお仕事を東京でしています。で、こちらが僕みたいにちょっと外に出るのが難しい方、それは病気だったりとか、家族の介護だったりとか、いろんな状況がある中で、その外に出ることが難しい人たちが、その日本でこうやって働くっていうことを実現するための、お店の第一波、実験店として、2021年にオープンしてます。今、だいたい3年ぐらいがすごい過ぎていて。で、いろんな솔직히 1,500엔이 절대 뭐 싼 금액은 아니죠. 반대로 조금 비싼 편이죠. 왜냐면 드링크 한 잔 마시는데. 근데 이 돈이 좋은 대로 좀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솔직히 좀 아깝지는 않아요. 좀 이런 곳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